두 분 대학 같은 대학 나오셨죠? 예, 저희는 선후배 사이고요. 저희 1, 1학번이고 제가 1, 2학번이에요. 저희는 네. 둘이 학교 다닐 때 안 친했대요 라고 지금 제보가 나왔어요. 네, 채니 채니? 네. 입장이 달라요. 네 입장부터 설명해봐. 학교 선후배인데요. 제가 학교를 다니는 3년 내내 이 선배랑 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신입생 때 제 편의점에서 제 인사를 쌩 탔어요. 제가 이렇게 목에 분유라 이렇게 달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했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. 기억나세요? 기억이 정말 안 납니다. 여러분 여기서 제 입장을 들어주셔야 돼요. 저는 진짜 후배들 인사를 정말 잘 받았어요.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받았어요. 근데 그럼 뭐해 내 인사를 안 받았는데 누군지도 몰랐어 그때. 여기 영상 제작 제가 그날 매일매일 그 시절에 매일매일 제가 아팠습니다. 항상 축제를 달고 살아서 제가 아픈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. 하여튼 저는 그 친구가 인사한 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유라란 친구가 우리 과에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이 친구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이렇게 마주치면 이러는 거예요. 너는 나를 왜 싫어하는 거야? 진짜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래서 2년이 됐죠. 뭐 2년이 2년이 됐죠. 2년이 됐죠. 아니 그냥 2년. 2년이 2년아! 이런 사이입니다. 저는 일본 오래 살다 오셨죠?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? 무서워. 흥신소의 부백이 연락하신 거예요. 아니 혹시 여기 저희 연락 뭐 네 저 일본 4년 반 동안 살다 왔고요. 아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네요? 네 근데 약간 학교를 보내 학창시절을 학창시절을? 네 여유가 없는 시기인데 아 지코썰을 들려달라고 지코썰을 들려달라고 저희 학교 제가 동경 한국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지코가 나온 학교예요. 그게 반이 한 학년에 두 반밖에 없어서 같이 다녔어요 학교. 되게 그러니까, 오 그러니까, 지코와 같이 다닌 거예요? 막 엄청 짱친나 우지오데 이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아예 모르는 뭐가 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다 같이 놀 때 어울려 놀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없어. 안녕 지호야 지금 날 본다면 할머니가 되면 그때도 인기 있었어요? 잘생겼었어요. 당연히 지금이랑 얼굴 똑같아요. 완전 까불까불거리고 장난기는 되게 많고 까불거리는데 애가 아기가 없는? 진짜 순수하게 진짜 장난기가 많은 애였어요. 아기는 뭐 결혼하면서 아기는 어떻게 베이비 나가요 같이 사는 거 좋은 점 나쁜 점 좀 얘기해 보죠. 왠지 나쁜 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. 저 좋은 점 먼저 말하려고. 좋은 점 먼저 말해야죠. 그렇죠. 우선은 저는 자취는 처음은 아닌데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하긴 했는데 완전 이렇게 집을 나와서 사는 건 처음이거든요. 아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연수는 원래부터 밖에 나와서 살았어서 이게 안 잡혔을 것 같아요. 뭐 청소나 뭐 이래 저래 다 막 난리였을 것 같은데 이제 그나마 여기서 옆에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저희가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일 처리가 그래도 빠른 편이죠. 뭐 음악을 하든 영상을 만들든.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점이 많다라는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. 어쩌고 어쩌고 미친 거 아니에요?